여러분이 헬로가비 시작하고 나서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하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별거 없고요. 제 화장품 진열을 해놓은 곳은 여기 이곳인데 옷장은 아니고 수납장인데 여기 양말과 속옷과 잡동사니들 넣는 그런 곳인데 제가 이걸 열어보면 여기에는 립스틱 컬렉션이 다 있고요. 보시다시피 완전 아수라장인데 메이크업하고 나서 바로바로 정리는 하지 않습니다. 네, 파운데이션도 되게 여러 가지 번갈아 가면서 쓰고요. 그리고 이쪽 코너에는 스킨케어 쪽 제품들이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네, 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주 쓰는 거를 진열해 드릴게요. 일단 토너와 에센스, 그리고 크림,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포포밤, 쿠션 파운데이션, 잉크, 잉크래 저기. 틴트 두 가지. 아이섀도우, 눈썹, 하이라이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들,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쓰고 있는 이 붓들, 립스틱은 세 가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자주 쓰는 이 제품들로 특히나 촬영할 때 쓰는 그런 메이크업 스타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조금 어색한데 지금 딱 찍으려고 앉아보니까 여기 방금 야외 촬영이 끝나가지고 야외 촬영하면서 물렸나 봐요. 저도 모르게. 네, 여기 물렸어요. 준비를 일단 하려면은 이걸 씁니다. 키엘. 에센스는 아토미? 물린 게 점점 더 빨개지고 있어. 엄청 빨간데? 알러진가? 어떡해. 그리고 로션도 애터미 크림을 씁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만 건조하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퍼퍼. 좀 많이 나아졌어요. 이거 바르고 난 뒤로. 여기 버즘같은 거, 핀 거, 발라주고, 이거 목이 물린 거. 목이가 물리고 난리요. 저는,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예전부터 쓰던, 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라이브에서 소개시켜드렸나? 어쨌든, 네. 차차 틴트. 베이스로 입술에다가 발라주고요. 그리고 볼에도 이렇게, 이거 다 써서 거의 없는데, 이렇게 세모를 그려준 다음에 펴바릅니다. 완전 피부에 밀착되도록.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세 가지 파운데이션 쓰다가 요즘 여름 되니까 좀 약간 기름이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에스틸라우더 쿠션 파데 쓰는데 이게 조금 얇고 기름이 많이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씁니다. 이게 편하기도 하고. 이거는 1W1 본 색깔. 제가 뭐지? 촬영 안 하면은 그냥 딱한 겹만 바르고 영상 찍을 때는 한 겹만 바르고 하면은 안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화장이. 그래서 두세 겹은 바릅니다. 아주 얇게. 자, 눈썹은요. 여기 영국 로드샵 레볼루션 아이브라우 쉐핑 킷인데 이게 문안에서 씁니다. 다른 걸안 사서 쓰는 거예요. 작년에도 영상 찍었을 때 메이크업 영상 이걸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얼마나 얇은지 보이나요? 포인트 브러쉬 같은 아이인데 얘로 씁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완전 끝에 쪽은요, 조금 약간 힘 있는 브러쉬? 요놈으로. 제일 어두운 색깔을 직선 브러쉬로.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팁을 드릴 게 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안 찍는 겁니다. 자, 이제 눈을 할 건데요. 이게 요즘에 제가 자주 쓰는 건데 맥 버건디 타임스 9 이름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색깔은요. 이 골드 많이 쓰고요. 골드 펄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이 색깔 이름 몰라요. 햇빛광을 받으면 이런 색깔입니다. 딱 똑같이 나오는 실제랑. 네.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끔 쓰고. 어쨌든 제가 이거를 엄청 발라서 카메라를 잘 받으려면은 눈이 좀 약간 깊게 이렇게 칠하면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이걸로 약간 명암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요즘 메이크업 영상 워낙에 많아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해요. 너무 진한 데는 손가락으로 뭉글어주고 명암이 생겨가지고 눈이 쑥 들어갔죠. 이런 화장을 했는데 아이라이너 안 하면 진짜 이상해요. 그래도 이렇게 이 색깔을 펄 들어간 애를 듬뿍 발라서 이번에는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살짝만. 이게 원래 가을 색깔인데 다른 색 사기 귀찮아서 그냥 이거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장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되게 이상해요. 이 밤 색깔 같은 색깔? 동그랗게 넓적한 브러쉬 쓸게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데만 그냥 이렇게 어둡게 발라줘요. 그리고 끝에를 이렇게 뭉개주고 골드 색깔. 아이라이너를 그릴 건데 데자뷰의 라스팅 파인 아이라이너를 쓸게요. 포인트이고 까만색이고 되게 뭐라지 단단한 브러쉬입니다, 여러분. 스펀지 브러쉬? 저는 보통 속눈썹을 안 붙이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를 그 속눈썹 사이사이 다 채워둬요. 아이라인을 이렇게 길게 뺄 때도 있고 안 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모양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눈보다 좀 더 뭐라 그러지? 옆쪽이 좀 더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이너 그릴 때 얘는 쾌다이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도 암색한데 이쪽은 이쪽처럼 쾌다이처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오히려 더 비대칭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쪽 눈은 얘보다는 아이라이너를 조금 더 처지게 그려요. 가까이 찍어볼게요. 없는 속눈썹을 올려보겠습니다. 제 속눈썹은 정말 얇고 정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막 완벽하게 컬링하는 건 거의 포기 상태. 제가 좋아하는 토니몰리 롱 스키니 마스카라입니다. 너무 좋아요. 번지지도 않고 워터프루프가 아닌데 번지지가 않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페이스 잇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제가 썼던 것 중에 제일 좋지 않고요. 그냥 한국 거 갔다가 그냥 집었는데 뭐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눈 쪽은 끝으로 맥의 소프트 앤 젠틀 미네랄라이즈 스킨 피니쉬. 네, 이거 하이라이터인데요. 아까 골드펄 바른 브러쉬로 조금 더 눈 밑에를 약간만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아 맞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반짝이가 있는데 어반디케이 스페이스 카우보이인데 진짜 이 반짝임이 정말 달라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 가다가 기분 내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하고
그 눈썹 쪽이 깨끗.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게 근데 아마 카메라에는 안 보일 거예요. 자, 이제 거의 70% 완성이 됐죠? 요즘에는 제가 입술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방금 이거 시작하기 전에 틴트를 이미 발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쪽은 조금 생기가 있어요. 그리고 립스틱을 발라도 어느 정도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틴트를 발라놓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쓸 건데 엄청 많죠? 색깔이 이게 근데 그레이데이션 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제가 에스티라우더 립스틱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씁니다. 그리고 아까 틴트를 발랐지만 또 다른 틴트.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페리페라. 이거는 14호입니다. 이거를 정말 얇게 밑에다 또 발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먹을 때나 시간이 지나도 이 틴트는 안 없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베이스로 바르는 거고요. 남은 거는 볼에다가 또 볼은 약간 샘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립 틴트가 완전히 세팅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세팅되도록 이거를 써야겠어. 마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제일 추천하는 색깔은 와일드 퍼피. 저는 완전 딱 진한 선 말고 번진 느낌? 약간 이렇게? 나머지는 손에 묻은 거는 그냥 볼에다 그냥 톡톡톡톡 발라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좀 약간 과즙 느낌이 나게 하려면은 거의 저는 뭐 두 겹만 바른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한 단계 더 업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거 완전 레드인데요. 이거는 310호 바 레드인데 완전 빨개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주 약간만 여기 안쪽에다만 하면 이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기 끝에 있잖아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나머지는 손가락에 뭐 많이 묻잖아요. 이렇게 번진 입술 하다 보면은 저는 그걸 다 볼에다가 살짝만 도장을 찍습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진짜 약간 좀 쑥스러운 볼? 볼이 그런 볼이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것도 하면은 조금 더 과즙 넘쳐 보이는? 과즙이 넘치다 못해 터질 것 같은. 네, 아까 하이라이터 있잖아요. 맥 하이라이터. 얘를 인중 이 주름? 인중 이 여기 위를 따라서 이게 요즘 제가 하는 메이크업입니다. 진짜 입술은 거짓말 안 하고 몇 겹 칠하고 그리고 볼은 세모 모양으로 칠하고 파우더 볼터치 말고 액체로 된 볼터치를 합니다. 그게 좀 더 오래가고 좀 더 자연스럽고 피부에 붙어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은 지금 보면은 짝짝인데 제 눈이 짝짝이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도 짝짝이로 그려줘야 좀 뭐지 대칭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렌즈도 껴볼까요? 렌즈 낄 일이 별로 없어서 렌즈는 사놨는데 이것은 프레쉬 루크 그레이 색깔입니다. 어떤지 한번 볼까요? 나의 회색 눈은 어떨지. 우와 우와 신기하다. 네, 그럼 여러분 이게 저의 변신, 오랜만에 하는 변신이었고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할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가끔가다가 메이크업이나 일상 라이브 인스타그램에서 하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그럼 또 봐요. 안녕.